안녕하세요. 헌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 최근 기사, 지난 일주일간의 기사, 주요 기사를 설명드리고 논평하는 시간인데요. 7월 27일 기사입니다. 네. 예. 치솟는 물가의 소비 심리 22개월 내 최저라는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조사를 이제 한 건데요. 이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아, 그렇죠. 예,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4.7%로 역대 최고 수준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언제부터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70년대 후반에 조사를 했으면 저거보다는 높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받긴 받죠. 그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예, 예.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긴 맞아요. 한데 예. 그래도 이제 현재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되게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될 거냐라는 게 실질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뭐 2.5%니 2.7%니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명목 이자율이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미래 되면은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남한테서 빚을 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져도 별로 이자율이 높아진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는데 그거를 더 많이 높여야 비로소 효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아 이걸로 먹고 살기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임금을 올려달라. 이제 그쵸. 이런 요구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 또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물가 상승이 더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순환 효과가 이제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전공에서는 자기 네. 실현적 기대 이런 네, 네, 표현을 맞습니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가 형성이 되면 그게 결국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실현한다, 자기 실현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네, 네, 네.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을 굉장히 신뢰한다. 그래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연히 물가 상승도 억제되는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이 3분기 7월에서 9월에는 물가가 꼭지점을 찍고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는 게 잡을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 이런 게 영향이 없으면 그냥 실적치만 놓고 보면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 시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이거는 좀 우울한 뉴스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문제가 네, 있는 많이 뉴스입니다. 많이 낮아요, 진짜. 예, 예.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 조사를 해봤더니 86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아지면 소비를 이제 더 증가시키는 그쵸. 그런 방향으로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86이라는 거는 소비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소비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수준이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전월 대비 10.4%포인트 그 포인트 하락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0대 네. 후반이었던 것이 네네. 한 번에 훅
86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성적으로 따지면 90대 후반 100점에 근접한 네. 점수를 받다가 갑자기 80점대로 내려앉은 네. 그런 거거든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뭐 결국은 그 서베이인데요. 그렇죠. 현재 생활은 거.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사 항목을 보니까 현재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앞으로 생활 형평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가계 수입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소비 지출은 그렇구나. 어떻게 될 것 같냐?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여러 번 물어봐서 그걸 이용해서 지수를 그 측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는 제목이 22개월 내 최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 그림으로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지난 몇 년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 수평선이 이제 100인데 네. 그 100 위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는 부분이 있고 100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요. 100 아래로 떨어지는 100 아래로 많이 떨어진 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예. 코로나 아니 그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예 글로벌 금융위기 네네.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그때 확 예. 떨어졌었죠. 확 떨어지고 맨 처음 맨 앞부분을 보시면 거의 70까지 떨어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상당히 또 높이 반등을 하기는 했었네요. 그 그렇죠. 이후로. 이제 경기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예. 하다가 계속 100 주변으로 가다가 또 확 떨어진 데가 언제냐면 코로나. 2019년 예. 20년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네. 굉장히 예외적이고 큰 그렇죠. 사건에서 네네. 이렇게 100m로 크게 떨어졌었다라고 네네. 하는 점이네요. 대개는 떨어져 봤자 뭐 90몇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지금 86으로 떨어져서 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22개월 내 최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빅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와 이거 보니까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됐구나. 네네. 예, 그 분위기가 네. 안 좋구나.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성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공포와 비슷하구나라는 네네.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플레와 싸우고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하고 싸워야 되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싸우는데 아,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다. 네, 한 가지는 예. 일단은, 그, 표본이 몇 차례 개편이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개편이 그렇죠. 된 예. 결과여서 약간 연속성에는, 해석의 연속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만약 그 효과가 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예. 그나마 다행일 텐데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이 지금 세로로 놓여져 있는 실선이 표본을 개편한 시기인데 사실 과거에 이 그래프에 보이는 과거의 두 차례에서는 그거로 인한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번 개편이 뭐 그러니까 표본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크게 떨어진 거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시기다. 뭐 다들 아시는 뭐 우리가 그렇죠. 모두 공감하지만 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런. 한편으로는 네. 일부러라도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된다 된다 하면 된다라는 네네. 개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집단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네네. 것도 네. 기대 형성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네네.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학사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긴 네, 해요. 뭐 우리가 보통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네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네, 역할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네. 예. 아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네.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요 첫 번째 뉴스는 그러니까 두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가 연관이 돼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한 예. 2, 3주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 예, 그러니까 네. 엮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합쳐서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요. 7월 초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서울 회생 법원에서 그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네네.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말이 돼 이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그냥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빚을 일부를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네.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그 빚을 계산해 주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코인에 투자를 하고 한 것도 당연히 다 자기가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그러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에 투자를 해서 재산이다 자산이다라고 잡고서는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그 이제 빚을 얼마나 탕감해 줄까 기준선을 잡는 부분을 일단 그 자산으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네네.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그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부분은 자산에서 제외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갚아야 될 원금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그런 식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보면은 개인회생통에 쉽게 면책 가능 이렇게 이렇게 쉽게라는 말이 예. 상당히 어찌 보면 감정선을 자극하는 굉장히 자극하는 네네. 표현이고 네. 사실은 약 이른바 이제 성실 채무자들의 네. 감정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건데 아니 그러면은 뭐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거고 사실 주목할 점은 이건 그냥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고 서울회생법원은 전체 회생 결정에 전국의 회생 결정의 한 20% 정도를 담당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뉴스 그러니까 최근에 그 7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부문 그 서민 안정 대책 이게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네네.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습니다. 네, 소상공인 탕감. 대상이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네. 연체 전에도 빚을 갚는 것이 어려워 보이면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네네. 하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럼 빚 안 갚아도 되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체 대상도 광범위하고. 네네. 근데 이제 청년층의 이자 탕감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들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아예 원금을 개인회생 프로그램에 밟게 된 사람들에 대한 원금을 상당히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네네. 폭발력이 그러니까 있는 것 사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그 좀 항변 내지는 맞아요. 뭐 우리 원금 깎아주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이자만 깎아주는 금융위원장부터 거다. 금융위원장부터 예. 뭐 실무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원금 깎아주는 게 아니고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보도가 났을 때 상당수의 성실 채무자들이 열이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결합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법원의 결정인지 정부의 발표인지 알 게 뭐예요. 그냥 나란 네네. 일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뭐 논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언론상에 보도되는 논란 자체는 이러고서는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빚 내서 이 고리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조치가 된다. 제가 이 좀 그 상당한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이제 반론 내지 반론을 제시하자면 네. 이게 그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왜 빚을 졌는가라는 거는 이 정책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을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 경제학적으로 이제 법적인 뭐 이런 거 말고 생각해 보면 거시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빚에 이제 몰려서 파산하고
그래서 이제 빚을 못 갚고 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러면은 경제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자율도 올리고 네, 뭐 네. 그 경기 불황도 예상되고 이런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해줘야 이분들을 구제해주는 게 직접 목적이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이 직접 목적인 그런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결국은 완전히 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집절 다 내고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접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언제나 사실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주냐.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금융기관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서 하지 말자. 아니고 조금 도와주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 이 판단만 잘 내려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뭐 이런 분들이 순간적인 그 실수로 가상화폐가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넣는데 잘 안 됐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간 금융기관이 잘 관리를 해서. 제가 그래서 듣고 있다가 네네. 그 예. 전제를 굉장히 강하게 까시는데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빚을 주는 기관인 은행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만한 저는 사실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의지나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체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도 더욱더 논란이 커지는 네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런 뉴스를 볼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근데 그런 관용을 베풀기에는 네, 지금 네. 니나 내나 다 힘들지 않냐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정부가 이런 거를 상황 설명을 잘 안 하고 약간은 좀 생색내듯이 접근했다가 좀 그 역풍을 맞는 그런 맞습니다. 좀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